근데 엘리베이터에서 어떻게 만난 거예요? 그러니까. 근데 궁금하죠. 이제 이유가 좀 있었어요. 그 전에 뭐였냐면 범균이는 알 거예요. 그때 뭐냐면 어떤 코너를 하고 있었냐면 사마귀 유치원. 너 사마귀 유치원. 연예능력 평가 할 때 거야. 2013년. 연예 능력 평가. 2013년 연예 능력 평가. 연예 능력 평가라고. 하도 많으니까. 연예 능력 평가라고 이제 뭐 이렇게 해서. 제가 뭐 예. 마이크 이만한 거 맞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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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면서 이런 거 있었어요. 그게 엄청 그래도 좀 재밌었어요. 재밌었는데 순간 내가 얘한테 얘기한 거야. 뭐라고? 진짜 심각하게 평상시에 장난을 많이 치는데 야, 이 코너 내가 못할 수도 있을 것 같다. 갑자기? 그때부터 시작해서 내가 개콘을 못할 수도 있을 것 같다. 개콘 자체를? 네. 그 얘는 그때 내가 평상시에 워낙 장난을 많이 치니까 장난이겠거니 하는데 내가 그때 진짜로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. 무슨 사연이 있었어요? 같은 사연이 있었는데 딱 알아듣더라고. 얼굴 표정이 싹 변하더라고. 야, 이건 진짜다라는 걸. 근데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뭐 범죄는 아닌데 이게 사실 좀 밖으로 이제 알려지게 되면 조금 그 좀 치욕스럽거나 좀 그럴 만한 좀 일이 있었었어. 개인적으로. 네, 그래가지고. 아리랑 치기. 치욕스러워. 이게 더 궁금하다. 이걸로 문제하면 어떡해. 이걸로 밝히자. 이걸로 밝혀. 미투 이런 거? 이거 범죄지. 이게 결국 세상 밖으로 안 알려진 거죠? 안 알려졌어. 아, 그러면 안 되지. 근데 이제 예, 진짜 궁금하다. 뒤에 가서 알려줘. 네, 알겠습니다. 개인적인 이렇게 있었는데 이렇게 진솔하게 방송을 할지 몰랐어. 이런 얘기를 왜 긴장해. 아니, 하나님 만날 계기는 지옥이야. 이건 거짓말을 할 수가 없어. 그러니까 내가 그 하나님 만나는 거를 거짓말로 하면 나는지 못까지 이제 못까지 어디요? 이러면 아, 처음이에요. 네, 하나님 우편에 무슨 뭐 네. 욕망이 있다. 네, 그래가지고 힘들었는데. 아, 힘들어 너무 힘든 거야. 아, 밤을 뭘까? 제가 저도 웬만하면 하는데 한 이틀 밤을 잠을 못 잤나. 아, 그럴 수 있지. 그러면서 이제 옆에 자고 있는 뭐 자식들 이렇게 보면서 야 이제 내가 이렇게 추락하는구나. 그동안 했던 게 아니야. 뭘 해야 되나? 위기구나 위기. 밥을 먹어야 되나 청소를 해야 되나 열심히 내가 살게. 얘들아 하여튼 그런 정도의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너무 이렇게 이게 자체가 스트레스. 하다 보니까 야 과연 이 그 인간이란 무엇이며 이 우리의 삶은 무엇이며 막 별의별 생각이 다 이렇게 깊숙하게 계속 들어가는 거야. 그러는 와중에 내가 정빈이 유치원인가 학원을 바래다 주러 엘리베이터를 탁 탔는데 순간 그게 보여지는 거야. 하나님 음성과 어떤 내가 눈을 뜨고 있는데 이 천국이 보이는 거야. 진짜 그러면서 이 느낌 자체가 너는 이제 어차피 네가 죽으면 갈 곳은 있으니까 마음을 편안하게 가져라라는 어떤 그런 느낌의 메시지가 이게 뭐 들렸다기보다 그게 싹 오는 거야. 느껴졌어. 불현듯. 불현듯. 그리고 그 어떤 천국의 어떤 이런 모습도 보여주고 네, 그래서 옆에 정빈이도 그게 보여지는 거예요. 같이 그러니까 정빈이가 봤다는 게 아니라 천국에서 네, 천국에서 아이들이 같이 있는 게 정빈이가 또 모습도 있는 거예요. 그래서 내가 엘리베이터 문을 또 내리자마자 정빈이랑 둘이 붙잡고 내가 엉엉 막 울었어. 눈물 터졌구나. 눈물 막 터졌구나. 아니 근데 그 전엔 교회를 안 다니셨었어요? 다녔죠. 근데 그 전에 어떤 뭐 초등학교 때도 좀 다니고 띄엄띄엄 다니고 다니긴 또 계속 다녔죠. 또 친한 또 친구가 또 이렇게 열심히 또 이렇게 다니고 해가지고 또 그래서 그런 와중에 아 그때 은혜 받은 그 7층에서 1층 짱 내려오는데 천국을 본 거야. 그본 거야. 깜짝 저는 깜짝 놀랐어. 하나님은 엘리베이터에 계시는 거예요? 깜짝 엘리베이터? 엘리베이터 난리 나겠구만. 엘리베이터에서 조심들해. 와 예배는 엘리베이터에서 드려야겠어. 진짜 손님도 엘리베이터에서 예배 드리세요. 네. 그래서 박준영이 엘리베이터 안에서 불렀잖아. 왜? 우리 사랑을 나눴지. 하나님과의 나의 사랑. 엘리베이터 안에서 주여! 우리 사랑 주여!